저는 지금 호주에 있는 아윈이라는 도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아윈 시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 두 번째 날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다윈 중심 시내이고 이제 오늘은 다윈 시내 주변을 한번 관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뒤에 보시는 건물이 바로 다윈 힐튼 호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윈 시내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윈 시내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윈 시내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원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배낭 여행객들은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행자 정보 센터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다윈을 여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자에는 여러 가지 여행 정보와 간단한 지도가 들어 있고 이거는 호주 전체 지도하고 그리고 간단한 여행 정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여러 가지 언어로 써 있는데 여기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행을 하면은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더 몰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윈 시내에서 여러 가지 물품 기념품들, 그리고 식당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더 몰 근처에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여기서 햄버거를 먹고 이제 쇼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익스플로어 버스를 타고 다윈을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버스를 타고 다윈 시내 주변을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잡았다. 네, 저는 지금 익스플로어 버스를 투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자, 이 2층으로 버스를 타고 다윈 시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ded by over 18,000 horse racing enthusiasts.
저는 지금 다윈 안에 있는 ICA 다윈 국제 호텔 학교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교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학장님과의 인터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 플레이트 놓는 거, 그다음에 케이터링 할 때 뭐 트레이 드는 거 그런 것들 배워요. 전 처음에는 그거 워킹으로 왔다가 여기가 좋아서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일단 이 학교가 좋은 거는 6개월을 공부를 하면 6개월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계속 1년 동안 일을 하면 학교를 다니면 20시간 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20시간 학교 다닐 동안에는 20시간 일하고 나중에 그 두 번째 학기는 45시간 정도 일할 수 있으니까 학비 조절도 쉽고 호스피탈리티 쪽으로 공부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코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배우는 거를 바로바로 일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호주 다윈 국제 호텔 학교도 둘러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조금 더 수업 받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수업반이 방학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방학하는 날에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바베큐 파티에 한번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